저희가 예시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선을 좀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선발과 관련되어서는 아직까지 법률이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항들은 국회에서 법률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사항들입니다. 다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 원칙은 공정성과 투명성입니다. 특정 개인, 뭐 시도지사와 같은 특정 개인이나 시민단체와 같은 특정 단체가 학생들을 추천하고 선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저희들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학생 선발과 관련되어서는 시험 성적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성과 투명성으로 통상적인 시험 방법 그리고 입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것임을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립니다.